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기도를 빌어
Thank you.
요사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나오면 타성에 젖어서 마치 기계처럼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역사가 있었고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세상 소리가 온 교회는 난무합니다. 성령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성령에 대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체를 이기러 세상을 떠나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한마디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서 기다려라. 무엇하면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너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 역사는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성전을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가 없는 곳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령 역사 이 땅에서 마지막 어쩌면 남기하신 하나의 유언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한마디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전부 성령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전해준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이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 동정녀 다시 한번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전부 성령 사역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누가 살려냈습니까? 영으로 다시 살리사 영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성령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주님도 성령 사역하셨으니 나도 성령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무기력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은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서시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그 유명한 요셉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요셉에게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모세에게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할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오면 사사기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을 때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성경은 구약에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 신에 쓰임받았던 하나님 신이 임했던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사건을 가리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을 말씀하기를 이 다윗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했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구약에 임하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은 신약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 더 하나님의 신 영이 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서 4장 9절에 다니엘에게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종합적으로 제가 성령이 돼서 신구약을 꿰뚫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성령 받으셨고 여기에 나타나는 구약의 유명한 요셉도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그리고 삼손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신이 함께 했는데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에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게도 성령을 통하여 소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기회해 주셔서 이 시간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성령을 일곱 가지로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세요. 사람 눈에 육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령님을 가르쳐 성경은 일곱 가지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데 여기는 그 말씀하신 내용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일곱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 2절은 바람이 임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람을 성령으로 말씀할까요? 바람은 공기입니다.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숨을 쉬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람 같은 성령 역사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 역사는 내게가 영적으로 성령이 내게 계시지 않으면 마치 공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당신 죽은 영혼입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2장 3절은 오순절 성령 역사 때 임하신 성령은 불이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같이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영 분별하냐면
첫째, 이 불의 특징은 뜨겁습니다. 모든 불은 뜨겁습니다. 내게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상징적인 이 의미는 뭘 말하냐면 내 신앙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이 적극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이 돼요. 매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시들시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결국 이 사람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은 자체가 뜨겁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뜨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앞에 전제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시비대떨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 몸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구해줄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토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가 없어요.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민족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참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불 보여주지 않습니다. 환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언제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의 영이라 했으니 예레미야가 12대 때 갇혔던 모습처럼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환경이 갇혀버렸습니다. 내 육신이 질병으로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부 막혀 있습니다. 다 갇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한 여호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성취하는 여호와야. 이 시간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이걸 왜 자꾸 올라오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르시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주여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그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다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의 상징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비틀거려요. 실질적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안수기도 받고 이 사람이 취해서 일어나질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몇 시간씩 누워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대기가 몸이 아플 때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왜 술로 비유하냐면 오늘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잊혀질 수가 있고 마음의 근심도 사라집니다. 불안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오늘 이것이 성령의 새술에 취했다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불은 빛이 있습니다. 불은 어둠을 순식간에 쫓아내버립니다. 내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둡던 내 마음이 오늘 순식간에 전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네 번째 성령을 상징하는 네 번째는 저 사람은 인침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으로 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성령을 왜 인침 사건으로 얘기할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역시 그 다음 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뭘 말입니까? 보증을 할 때도 도장 찍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침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분에게는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보이사 성령님을 가르쳐 때로는 변호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시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은 성령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기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늘 여기서 뭘 말합니까? 성령은 기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어떤 것인가요?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차가 고가의 비싼 차랄지라도 수억대 차랄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역사가 내게 임하면 파워가 옵니다. 에너지가 용솟음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이 힘들다고 낙심하기 전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기름 같은 성령 역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럴 때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해가 전파됩니다. 1년 내내 은혜 시간으로 계속됩니다. 언제 성령의 기름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기름은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기름은 윤택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닦으면 전부 빛이 납니다. 오늘 내가 기름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해버리면 얼굴이 밝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얼굴이 밝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났을 때 앞을 흥금으로 가렸어요. 너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 나를 만만하게 봅니까? 업신여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두려워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면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 비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비둘기는 특징이 뭡니까? 만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둘기의 의미는 상징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사람이 밉지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악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조급하던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생겨버립니다. 기쁨이 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번째 성령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증 만난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갈증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늘 내 인생의 갈증이 사라져버립니다. 목마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내게 물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곳은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아무것도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에도 한 가지 물만 흘러버리면 그것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 속에 주여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불 같은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사 내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내게 비둘 같은 역사가 내게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 주셔서 이 갈급함이 이 시간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면 또 다른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지시합니다. 그때부터 나를 가르치세요. 생각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시니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금 전한 이 성경 구절이 벌써 39절 넘어서 여러분 적다가 신경질 나서 안 죽어버려.
읽기도 힘들어요. 쓰기도 힘들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저를 잡고 있으니까.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여러분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시한다 그랬습니다. 내 앞길을 나는 모릅니다. 한 참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여기 가다가 사고를 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열어주실지, 아니면 이 사업을 손댔다가 망할지 성공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땅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손대는 사람은 많은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그분이 컨트롤 한다는 사실에, 누가복음 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오늘 여러분들이 동서각처에서 오셨는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온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대. 오늘 여러분 이곳까지 오신 것은 내 생각 앞서 성령님이 생각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것을 세상에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것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를 제쳐놓고 전부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셨으니 오늘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병 고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성령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문제 해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따라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무슨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예수님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물만 흘리셨어요. 한 번도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뻐하셨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기뻐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웃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면 이 세상 타방 돌아와도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 기쁜 일이 생겨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즐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세상을 그만 포기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아멘 한 분도 없는 거니까 다 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을 돌아보면 다 포기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오면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여러분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내가 받을 수 있겠나이까? 오늘 성령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가슴은 뜨거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을 자꾸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수 제가 안 하는 걸 다행히 알아요. 머리 다 타버려. 미장원 갈 일 없어요. 오늘 막 그냥 볶아버릴 테니까. 할렐루야. 어머니 깜짝 놀랐네 또. 자, 오늘 성령을 받으시면요 내 인생이 달라져. 여기 서 있는 저도 세상 밖으로 성령 받기 전에 꼴통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완전 인간이 뒤집어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 그렇게 안 잡아주셨으면 불성령을 얼마나 제가 강팍했는지, 성령을 불로 얼마나 제가 받아버린지 몰라. 저는 그때 그게 성령이 주신 불인 줄도 몰라서 무조건 뜨거워지니까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이 혈압이 올랐나 했는데 온몸만 막 불덩어리처럼 며칠 막 그냥 계속 달아오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을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성령 불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강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구한다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내게 세상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오늘 하나님 성령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무슨 학력을 봅니까? 돈이 많고 적고 봅니까? 사업을 몇 번 실패했느냐? 성별을 보지 않아요. 국적을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오늘 또 한 가지,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전한 내용은 성경 말씀입니다. 제 인간 어떤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성령을 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마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마시는데,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완악한 성격, 혈기 많은 이 성격, 그리고 세상 육지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격, 이런 것 내 자아가 어떻게 하면 깨질까? 이것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지만 담배조차 하면 끊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자꾸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하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언제?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남편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사람은 뒤집어져 버려요. 이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결론을 가겠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한 10분만 더 가버리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저는 사람이 눈치라도 있어야지, 영치가 없으면.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성령이 왜 내게 임하실까요? 성령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문별, 방언, 통변. 이것이 아홉 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아홉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18가지가 다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말합니까? 그걸 내가 받으면 어떻게 어디다가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증거하기 위하여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치워버리고 주의 종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자리에, 직장인은 직장인 자리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자리에, 주의 종은 주의 종 자리에서, 전부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정인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 내 정인 되어라. 정인 되라는 겁니다. 누구 정인? 예수 정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은 거침없습니다. 대상을 가르지 않아요.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또 셀러리면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지금 사업관계 만나는 분입니다. 비즈니스를 만났는데 대화가, 그 속에 대화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앉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여기가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사업은 뒷전이 돼버려요. 그 다른 업무로 왔는데 이분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서 마음에 불일듯이 일어나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 이분이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전도 절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반드시 그 입에서 예수 소리가 거칠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린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난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천국도 동행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천국도 예수님과 같이 못 가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깜짝 놀라는 여러분 주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다시 다짐하세요. 오늘 밤에 성령 못 받으면 집에 가지 맙시다. 철야를 하루 정도는 해볼 만하지 뭐. 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